진짜 오랜만이다. 이런데 우리 기념일에도 이런데 잘안 왔었잖아. 너무 좋아. 자연다. 대박이다. 너무 예뻐. 우리 기념일날 갔던 게뭐 있지? 에버랜드였나? 맞아. 작년? 동물원 갔었나? 그때 진짜 좋았는데. 우리 진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일 겪었다, 그치? 그때 겨울을 기억나? 막 추워가지고, 막그 추운 와중에 눈사람 눈오리 만들겠다고. 막그 한겨울에 만들고, 손 시려운데 그거 붕어빵 먹는 데 가서 오뎅국물 먹으면서 녹이고, 그래도 추워서 은행 들어가서 몸 녹이고 그랬잖아. 와, 근데 진짜 어리고 재밌었다. 좋았지. 아, 너 그때 기억나? 우리 편의점? 편의점 앞에서 맥주도 마시고, 그러다 삘 받아가지고, PC방 가서 막 카트랑 크아 이런 거 서든 하다가, 서로 이겨보겠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다가, 결국엔 알바생이 와가지고, 너무 시끄럽다 그랬었잖아. 진짜. 어렸어. 그때 우리 100일날 뭐 했더라? 막 그때 서로 돈 없어가지고 기념일 챙기는 거 유치하다고 억지로 막 봉급 이어가서 기념일 하고 그랬지. 우리 진짜 사랑했었다. 그치? 왜?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가 나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.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그래서. 근데 알고 보니까 좋아해 주는 것도 진짜 좋았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한참 힘들 때 같이 있었던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너가 신발끈 매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, 되게 우리 아빠랑 닮은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았어. 내가 생선 같은 거잘못 먹어서 가시 발라줬던 것도 너무 고맙고, 그냥 다 좋았어. 언제 또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할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.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어. 너 취업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된거 너무 좋은데, 원래 항상 하루 시작할 때너 연락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도 네 연락으로 끝났었는데, 이제는 나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너무 지쳐. 내가 그릇이 너무 작은 건가 봐. 그래서 너 위치에 맞는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커리어우먼이랑 만나서, 그 넓은 사람 만나서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. 아, 그래도 되게 예쁘다. 우리 옛날. 나 먼저 갈게. 잘 됐으면 좋겠어. 안녕.